네, 우리 기뉴다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중간에 나왔던 아주 정겨운 이름이죠. 국밥보이.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2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1부에 비해서 2부는 어떤 점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2부에서는요, 네. 되게 달달함이 묻어나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달달한 무대, 솔로인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반면에 또 실력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 틀어놓으시고 네. 귀로 듣는 게 되게 즐거울 수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퇴근하시는 길에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채팅창에서 그분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 그분은 이미 네. 경기도권을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서울을 벗어났다는 제보가 아, 현재 부천 네. 부천 아니요 있는 거지. 강원도에 갔다는 아. 제보 아 정말요? 아 장난입니다. 꽤 멀 텐데 네. 네. 민심을 보고 있다면 돌아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2부 가야죠. 아, 네, 그렇습니다. 2부 가야 이렇게 해야지 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인정. 네, 다음 네. 이제 2부, 2부의 시작을 알릴 무대는요. 네.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여자 BJ 중 가장 예쁨과 사랑을 받는 분이라고 와, 하실 수 있는 아, 수빈님, 그리고 아이돌 출신 우리 송재호님이 준비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류미니님, 우리 렉스즈 릴렉스. 릴렉스가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은 감성 유진님과 아까 유진님께서 먼저 스포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네. 특별한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 어떤 네. 분일까요? 네.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네네. 궁금해요. 궁금. 네. 네 궁금. 자 역시나 공식 방송을 통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네. 끊임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면서 상반기 결사 음악이 비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핫합니다. 여전히 핫해요. 너를 위해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난 내 작은 맘속을 얼른 내 향기로 채울래. 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듯도 난 행복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가져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이 제 약속할 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던 일 너무나 많아. 난 내일 꿈을 꾸어서 첫 번째 길거리에서 키스해보기 두 번째 말야. 춘천 행새벽 기차 세 번째 소풍 가기 네 번째 등에 업비기 다섯 번째 커플링은 기본 부부부. 정말 달콤할 거야. 왜 이렇게 두근두근 두근 뛰니 생각만 해도 한 가지씩 매일매일매일 너와 다 해볼 거야. 난 네가 있어 하루가 즐거워. 이제는 둘이라는 게 내 소중한 너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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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던 일 내게도 만나. 항상 부러워했어. 여섯째 심야 영화 일곱째 놀이동산도 여덟 번째 깜짝 이벤트도 부부부. 정말 행복할 거야. 왜 이렇게 두근두근 두근 뛰니 생각만 해도 한 가지씩 매일매일매일 너와 다 해볼 거야. 난 네가 있어 하루가 즐거워. 이제는 둘이라는 게 내 소중한 너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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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 혼자였던 생일이 할 일 없던 주말이 붙은 날들이 이제 기다려줘. 이래서 좋아 함께 이래서 좋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얼 하든지 너와 나 그 중에 제일이라고 싶던 한 가지 내 사랑해. 그말 한번 말해보는 일. 내 사랑해 그말
turns me on. 절대 주지 마. 헛소리를 하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침 밖에 시원한 바람에 보지 마. 세상에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아. 아니 술 마신 남잔 다 똑같아. 너만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가비치를 낮게 날 내버려 두지 마. 사랑 찍고 본능할 때 저건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게 기분 좋게 우리 물잔으로 짜.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나가는지 쳐다봤지. No, no, no. 쇼빈들 보는 척하면서 눈은 왜 그리 돌아가니. No, no, no. 그래 나보다 멋지고 어깨도 넓은 거 나도 보이는데 너가 그래 버리면
더 비참해지잖아. 왜 그리 자신 없어? 어딜 보기만 어딜 봐. 어느 누구와도 너를 비교할 수 없어. 소심하게 그지마. 어제 카페 그 아다생 앞에서 왜 그리 우는데? 내가 이상한 거지? 너가 이상한 거지? 몰라 궁금해 머릿속이. 넌 모를 거야 내 맘은. Yo, 하나만 물어볼게. 차 있단 그 오빠 얘기 왜 자꾸 해? 저 보기가 못돼서 어디든 가둘게. 너 친구들 남자친구 놈들 딱 들어보니 가시더리도 I told you 남자는 내 순한디 순한 너에게 위험해. 숨어있어 내 울타리 간에 우리 사진으로 메신저 포사해. 왜 그리 자신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게 누구보다 큰 너 나도 알고 있어. 남자는 다 똑같아. 그건 아는 사람이 그래. 네보다 길대 무서운 일 났는데. 내가 이상한 건지 너가 이상한 건지 몰라 궁금해 머릿속이. 도대체 문제가 뭐야 말 좀 해봐. 바라봐. 질투하는 거야 자격지심인 거야. 보이 몇 번이나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넌 모를 거야 내 맘을. 바라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넌 모를 거야 내 맘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오해할까 걱정인데 이거 절대 자격지시 아냐 아, 아냐. 혹시나 해서 말인데 좋아 나의 마음 can't take more eyes of you. 물건만 있죠 왠지 전할 거 따라가서 네가 떠나고 늘 슬프다. 아무리 슬퍼해도 슬픔이 모자라. 맘 놓고 아파할 곳을 찾아 숨는다. 불 꺼진 집 앞에 멈춰진 차례 너의 집 앞에 사랑 잃은 삶은 가난 남아있는 것은 그저 텅 빈 내 마음 너와 나. 마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낮과 밤 우리가 나눠 가진 것은 그저 너와 나. 술에 취해 불쑥 찾아와 오늘은 오빠랑 잘 거라며 때를 쓰고 배를 나로 만지면 내 품에 누워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왜 오빠랑 매일 바쁘냐고 묻고 소리 없이 울고 그냥 해본 말이라며 자긴 항상 나를 믿는다고 내 옆을 지켜주던 항상 너와의 모든 것이다. 이제는 그리움이 되고 조금 걸먹길 바라기 혼자 눈물 누가 볼까봐 몰래 흘린 눈물 약해지지 않으려 워우워 발버둥을 치려다 내 눈물 집 앞에 등길 앞에 혼자 눈물 네가 알까봐 몰래 훔친 눈물 약해지지 않으려 oh yeah 발버둥을 치려다
우린 고은청보다 미운청이 더 많아. 맨날 싸우고 며칠 동안은 봐. 그렇게 우리 서로 원했던 게 많아. 사랑했으니까 없으면 죽고 못 살았으니까. 네 몸에 난점 먹지 못하는 거, 너와 싸우고 화해 키스했던 거, 운전할 때도 손을 꼭 잡았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해 너를 보내고, 툭하면 멍에 변해가는 세상이 싫어. 너의 기억을 억지로 꺼내 이름 얼굴 그 모든 것을 다. 네가 내게 남긴 추억이 너무 많아. 네가 내게 남긴 기억이 아직 남아. 살아 숨쉬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사랑이라 두 글자로 나를 부셔. 좁은 골목길 사이 혼자 눈물. 누가 볼까봐 몰래 훔친 눈물. 약해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려다 내 눈물. 대기실에서 네. 혼자 구석에 앉아서 그니까 저 눈물만 지금 한 저도 이제 가사를 외울 정도로 네. 끝까지 엄청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우리 태국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네요. 아 이게 너무 네. 너무 부담이 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네. 지금 노래가 리쌍의 눈물인데 네. 실제 지금 노래를 불렀죠 우리 감성유진님이 더 씨앗 네. 시절 때 그러니까 오늘 출연한 가수 중에 유일하게 자기 곡을 부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부담이 되니.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채팅창 반응을 봤는데 네. 다들 네. 우리 유진님 부르실 때 오오오오 네.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CD를 삼키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최군영님 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유진님은 오오오오가 올라오고 최군님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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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킥킥킥 여러분들 근심으로 사과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하지만 완벽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무대 이어져야 되는데 저한테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 정말 초퀄리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아뮤속 아니 그냥 음악 BJ 중에 가창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만 싸그리 모았습니다. 네, 쑥쑥쑥 해가지고 모았는데요. 네, 네 바로 혼재인님, 네. 그리고 오사는 형민님, 와우. 그리고 에이먼님 앤 빵채님,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특별 게스트가 함께 오늘의 마지막 특별 게스트. 네. 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맞습니다. 특집이라 네. 특별 게스트 분들이 엄청 많이 모였네요.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네. 네. MC 더 맥스를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그분. 아, 린 씨! 와우! 아, 예? 네. 아, MC 더 맥스 네. 하면 생각나는 아니면 진짜로 이수님이 에? 올 수도 있어요. 아, 이수님! 예수님이요? 네. 이수님. 아, 이수님. 아, 그렇죠. 네, 네, 네. 방송 활동 안 한 지 오래됐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님이 진짜로 올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한번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더 끝까지 외쳐볼게요. 하면서 음악이야! 미치다! 미쳐볼게요! 우후! 예! 별로였어? 네. 아, 네, 좋았어요.
seem big, but it feels just a little bit bigger now. Our song on the radio, but it can sound the same. When our fans talk about your heart, it can just tear me down. Cause my heart breaks a little when I hear your name. It all just sounds like ooh. Mm, too young, too dumb to realize that I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s and held your hand. Should have ga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you're your one in the world'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My pride, my ego, my needs, and my selfish way. Cause a good strong woman like you do, I'm my life. Now I never, never get to clean up the mess I made. Oh, and it haunts me every time I close my eyes. It all just sounds lik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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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Mm, too young, too dumb to realize that I shouldn't bounce your flowers and held your hand. Should I gi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you're your one in the world'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Yeah.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고 된 나를 계획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리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우와우와우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헤매지 마요 더 이상 모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그대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젖지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처럼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도처럼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가도 사랑하지 못한 네 입술에 못된 말이 전부 다 너의 마음일까 잊혀진 더 잊을만큼 나를 지워가 돌아선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맘은 하루하루 모두 잊혀지므로 결국에는 기가 막히네요. 네.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채팅창에는 철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철구씨께서 방금 인천에 도착하셨습니다. 아, 네. 부사 기아는 축하드리고요. 네네네네, 다행히. 부사. 중간에 차를 돌리지 않은 당신의 센스. 네. 자, 좋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데, 아, 제가 가운데로 가야죠. 그렇죠. 네네네. 형 여기로. 좋습니다. 오, F킬러인가요? 조심하세요, 조심.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야. 진짜 미끄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상반기 특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우리 임다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고 즐겁게 많고, 네. 또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모두에게 제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수고하신 모든 출연자분들, 네. 무대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방송 더 크게 보내주세요. 네. 네. 아, 우리 또 네, 봄쪽 워너비 올라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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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빈님 올라오고요. 네. 아, 좋습니다. 풍재인님. 네. 네. 상반기 특집 정말 핫합니다. 네. 네, 솔로 무대도 네. 물론 좋지만요. 네. 이렇게 콜라보 무대를 통해서 네. 뭔가 상대방과 화합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시너지 네. 이런 것들을 매력 어필로써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네. 오늘의 무대의 뭔가 장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사실 케이블 채널을 개국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은 콘텐츠들을 이제 양산할 네. 텐데 우리 아뮤소도 좀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네.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네, 진짜 네. 이게 케이블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는 여고생들이 여기를 가득 메우고 아하. 아프리카 TV에서도 네. 오늘 AF 밴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네. AF 아이돌 그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네. 앞으로도 많은 미래에서 그리고 비전을 보이고 있는 아뮤소 많이 네. 사랑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아뮤소가 케이블 TV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프리카 TV의 주인
주인이죠. 네. 예, 지분쟁이. 네. 예, 대주주. 네. 자, 여러분들의 CEO 케빈님 모시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케빈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 TV 우리 사장님. 조심하세요. 미끄러워. 조심 조심. 네네네. 미끄러워. 예, 자, 가운데로 아. 모시겠습니다. 이게 다 사장님 예산입니다. 어이구 이거. 네, 미끄러워요. 사장님의 돈. 자, 우리 케빈님,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프리카 TV 우리 아뮤소 거의 빠지지 않고 보셨는데 네. 오늘은 좀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네 오늘 응원하러 왔는데 네. 와 앉아서 저 너무 감동이 되셔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그 정해진 시간에 다 하다 보니까 한 곡씩밖에 못해서 네. 너무 아쉬워요. 맞습니다.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곡씩 가면 저희 한 새벽 3시에 끝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지 뭐. 좋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네. 아니 의상이 그리고 GSL이에요? 아니 그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의미가 없는 네.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이후에 처음 뵈는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또 바쁘셨잖아요. 네. 네. 근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 월드컵 때문에 네.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네 너무 잘 됐잖아요. 네네 네. 진짜 감사드리죠 많은 부분에. 네. 자 끝으로 아프리카 TV 아뮤소니까 앞으로 음악 콘텐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에 또 어떤 투자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면서 약간 부담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원래 대본이 없는 건데 우리가 언제 대본이 있습니까? 네. 아프리카인데 네. 대본이 없고 네. 우리 유저들과 우리 BJ가 주인은 네. 우리 미디어 플랫폼. 우리 음악, 우리 네. 청년 세대와 또 미래를 위해서 음악, 콘텐츠, 예술 분야에 아프리카 TV 더 많이, 더 네.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뜨거운 박수가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 상반기 특집에서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나왔지만 후반기 특집에서는 대표님도 예전에 또 아뮤소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께서도 무대를 이래 주셨어요, 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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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를 그때 서루마, 서루마. 아니, 제가 네. 실수한 건가요? 네. 자, 다음에도 한번 조만간 네. 무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앱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고맙습니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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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하실 거예요. 진짜 많이 네, 바쁘십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네. 오늘 멀리서 와주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평소 저희 아뮤소 때는 관객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 많이 못해서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네. 뭐 지금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BJ시죠? 예, 네,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이스라엘 BJ. 이스라엘 그 군필 BJ잖아. 아 그래 어쩐지 네. 어디서 되게 많이 봤나 네.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찍어줄 수 잠깐만요. 카메라 보시죠. 저기 너무 예쁘시다. 너무 미인이세요 진짜로. 왜냐면 뷰티풀. 지금 저희가 빨리 예. 끝내야 되지만 사실 네. 여기 오신 분들 한 번이라도 더 소통해드리고 그렇죠. 네. 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네, 네. 네. Wait a minute, look 네. at this camera Yes You're gonna just take this spot here okay, okay. Look at this, look at this yeah. 아, 반갑습니다 yeah. 실물이 훨씬 이쁘네요 yeah. 진짜 인형 같으세요 자, 그리고 나는 네. 나도 BJ인데 소개가 안 돼서 좀 섭섭하다 하신 분 있으면 관객 중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런 자리 아니면 얼굴 언제 비춰보겠어요 아니면 BJ를 okay. 준비하고 있다 BJ를 할 것이다 없다 없다 아니면 탑 플랫폼 아까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시는 네. 약 20분의 BJ 중에서 네네 나 대표로 출연자 소감 한번 얘기해보실 수가 있으면 계시나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좀 오해가 있다 이거 좀 오해다 혹시 아니 네. 이분이 제일 뒤로 예, 좀 빠지시는데 예. 없나요? 예. 아니 괜찮아요? 무대에 다 만족하시나요? 왜 이렇게 믿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사실 뭐 문제 있었는데 뭐 기타들이 끊어졌다든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네. 보셨을 때 좀 아쉬웠을 텐데 아니면 뭐 개인 방송을 홍보할 예. 수 있는 기회라도 그렇죠. 개인 네. 지금 거의 몇천 달이에요? 엄청 많아요. 아, 만 달이에요. 와, 네, 만 달이에요. 이때 지금 네. 여러분들 얼굴 비춰야 돼. 드립이라도 뭐 하나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 네. 좋아. 라파파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지금 네. 만 분 네. 정도 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아프리카에서 4년째 드럼 방송 진행하고 네. 있는 그렇죠. DJ 라파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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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해요, 몇 시? 몇 시냐고? 아, 9시 반부터 네. 12시 1시까지 월, 화, 금, 토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진행하는 컨텐츠가? 드럼 연주만 하고 있어요, 네. 4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네. 네.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 거의 무대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사람이 좀 덜 찼을 때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도 5천 분 네. 정도 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TV에는 또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파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권도현님 저희가 아까 비쳤을 때 열혈인가 싶었어요. 교회님 팬분들이 네. 많네요. 열혈 있나요, 열혈? 네 분 중에? 세 분이나 열혈이에요? 와, 진짜 도연아. 와, 열혈 분들이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또 나는 오늘 이 BJ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 응원하는 BJ 이름을 외쳐주세요.
퀘스트. 아. 제가 잘못 들은 거 제가 좀 잘못 들은 이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서두에 말한 앵콜곡이 있었잖아요. 이거 시청자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죠. 아,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께 10곡을 이렇게 제시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5곡을 추렸습니다. 그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그렇죠. 오늘 뽑힌 곡을 이 곡을 고른 BJ가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네. 자, 어떤 앵콜곡이 1등으로 뽑혀서 그 BJ가 노래를 부르게 될지 데미를 장식할 BJ가 누가 될지 그 앵콜곡 뽑혔나요? 뽑혔습니다. 화면으로 와. 그 결과를 확인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곡을 시청자분들은 선택했을까요? 자, 훈제의 바람기역이 275표로 1등입니다. 와. 와. 야, 이거 진짜 음악 프로그램 같다. 마지막 뭐? 순위 발표하는 느낌. 죄송한데 음악 프로그램. 아, 그쵸 그쵸. 아, 그래서 그쵸 그쵸. 와, 자, 훈제, 자, 보이스 상포감이에요. 네. 우리 인기가요 전해볼까요? 네. 네, 7월 마지막 주 1등을 차지한 우리 훈제의 소감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상큼하고 더욱더 멋진 무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8월 아뮤소에서 뵐게요. 좋습니다. 임단원은 어땠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훈제이님의 감동적인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좋습니다. 진짜 인사하라. 집에 갈 시간. 아니야. 집에 갈 시간이라 도와가지고. 자, 훈제이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오늘 회식한다 해서. 어떻게 앵콜곡에 당첨이 됐어요? 그냥 그때 듣고 있던 노래를 말했는데요. 네. 그게 바람기역이었습니다. 바람기역. 지금 컨디션의 바람기역 완벽하게 소화할 자신 있나요? 갑니다. 와,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아뮤소는 다음 달에 또 8월이죠. 네. 8월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특집 음악의 미치다를 외치면서 훈제이의 웬콜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네. 외치면서 끝낼게요. 아뮤소 음악의 미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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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혼재이랑 같이 부르고 싶다! 바람기역! 네. 부르세요! 나는 혼재이랑 같이 바람기역 하고 싶다! 오! 쥐어스트! 아무도 없니? 나 혼재이랑 콜라보 하고 싶다! 아니면 뒤에서 손이라도 흔들고 싶다 하세요! 그래, 얼굴이라도 비치겠다! 그래, 비춰! 네, 하세요! 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얼굴 비춰 보겠어. 감사합니다. 예. 바람 불어와 내 맘은 들면 지나간 세월 힘차게 걸으리라
보리라. 이것으로 아미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